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놀이터에서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해요. 우리 함께 놀이터 안전규칙에 대해 배워볼까요? 놀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안전한 옷차림으로 갈아입혀봐요. 조금만 더 힘내요. 크고 긴 목걸이는 걸리면 목을 조일 수 있어요. 긴 옷은 아랫부분을 밟고 넘어질 수 있어요. 모자 달린 옷은 걸리면 목을 조일 수 있어요. 와, 친구들의 옷차림이 안전해졌어요. 이제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아볼까요? 미끄럼틀 앞에 차례대로 줄 세워줘요. 미끄럼틀을 재미있게 타봐요. 조금만 더 힘내. 내려오는 친구와 부딪히지 않게 옆으로 옮겨줘요. 야호! 친구들이 안전하게 미끄럼틀을 탔어요. 친구들이 그네를 타고 있네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친구를 찾아봐요. 그네를 타고 있을 때 가까이 가면 위험해요. 그네는 두 손으로 줄을 꼭 잡고 앉아서 바르게 타요. 그네는 두 손으로 줄을 꼭 잡고 앉아서 바르게 타요. 그네를 타고 있을 때 가까이 가면 위험해요. 그네는 두 손으로 줄을 꼭 잡고 앉아서 바르게 타요. 그네를 타고 있을 때 가까이 가면 위험해요. 잘했어요. 친구들이 안전하게 그네를 탔어요. 시소를 탈 때는 앉아있는 친구에게 미리 물어봐야 해요. 나랑 같이 시소 탈래? 좋아! 루피를 시소에 태워줘요. 이제 시소를 눌러서 재미있게 놀아요. 시소에서 내릴 때도 친구에게 미리 말해줘야 해요. 내가 먼저 내릴게. 응. 정말 멋져요. 친구들이 안전하게 시소를 탔어요. 우와! 하늘에 풍선이 둥둥 떠다녀요. 트램펄린을 이용해 풍선을 모두 잡아봐요. 와, 풍선을 다 모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놀이터 안전규칙 꼭 기억해요. 친구들이 커튼 뒤에 숨어있네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알아맞혀볼까요? 그림자를 보고 어떤 친구인지 맞춰주세요.
야호! 외쳤어요. 그림자를 보고 어떤 친구인지 맞춰주세요. 야호! 외쳤어요. 친구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주세요. 망원경을 움직여서 숨어 있는 친구를 찾아주세요. 비켰네. 들켰네. 들켰다. 와, 친구들을 모두 찾았어요. 너무 잘하잖아. 한 번만 다시 해보자. 망원경을 움직여서 숨어있는 친구를 찾아주세요. 어머, 들켰네.
아, 들켰네.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세요. 알맞은 모양의 다리를 놓아주세요. 강을 건넜어요. 정말 고마워. 역시 네가 최고야. 알맞은 모양의 다리를 놓아주세요.
와! 친구들이 모두 강을 건넜어요. 정말 고마워. 역시 네가 최고야. 일곱 번째 보물은 광활한 우주에 있대. 오늘은 우주로 신나는 탐험을 떠나볼까요? 출발! 에디가 버튼을 누르자 친구들을 태운 비행선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우주선은 곧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에 도착했어요. 몸이 너무 가볍다, 크롱! 여긴 중력이 약해서 그래. 달에서 본 지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저렇게 예쁜 행성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럼 물론이지. 에디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사는 태양계는 태양과 태양 주위를 도는 8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바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야. 자, 이제 포탈을 타고 여행을 시작해보자. 우주선은 에디가 만든 포탈을 통과해 순간이동을 했어요. 이 별은 태양이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지. 태양은 활활 타오르면서 엄청난 빛과 열을 내뿜고 있었어요. 이 행성은 수성이야. 수성에는 대기가 없어서 낮에는 430도의 고온이었다가 밤에는 영하 180도까지 내려가. 이 행성은 금성이야. 새벽이나 초저녁에 밝게 빛나서 햇별이라고도 불리지. 지구에서도 반짝반짝 잘 보여. 이 행성은 화성이야. 지구에서 가깝고 적갈색 돌들로 덮여있지. 스스로 빛을 내진 못하지만 빛을 반사해서 붉게 빛나는 것처럼 보여. 그때 저 멀리 긴 꼬리를 달고 날아가는 혜송이 보였어요. 친구들은 다 함께 소원을 빌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죠. 이 행성은 목성이야. 지구보다 1300배나 큰 엄청난 녀석이지. 목성의 대기는 가스로 가득 차서 줄무늬들이 계속 꿈틀거려. 이 행성은 토성이야. 토성은 수십 개의 위성과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어. 이 고리는 다양한 크기의 얼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신기하지? 이 행성들은 천왕성과 해왕성이야. 천왕성은 누워있는 상태로 돌고 해왕성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그때 갑자기 수행성 무리가 우주선 쪽으로 날아왔어요. 위험해! 얘들아, 꽉 잡아! 소행성 무리를 피해서 위대한 블랙홀이 보였죠.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에디는 멋진 운전솜씨로 블랙홀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은하수에 도착했죠. 정말 위험했어. 그때 눈앞에 보물상자가 보였어요. 에디는 비행선의 로봇팔로 상자를 잡았죠. 우와, 드디어 찾았다. 친구들은 정말 행복했답니다. 여덟 번째 보물은 뜨거운 화산에 있대. 오늘은 화산으로 신나는 탐험을 떠나볼까요? 출발! 에디가 버튼을 누르자 친구들을 태운 비행선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잠시 후 비행선이 화산 근처를 지나자 땅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보였어요. 엄청 뜨거워 보여! 그때 갑자기 물이 뿜어져 나와 비행선을 덮쳤죠. 뜨거워! 조심해! 간호철이야! 친구들은 다급히 온천 옆에 착륙했어요. 온천은 땅끝에 열로 데워진 지하수야. 가끔 아까처럼 물이 뿜어져 나오기도 해. 친구들은 다 함께 온천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씻으니 몸도 마음도 사르르 녹았답니다. 잠시 후 친구들은 용암 대지를 걷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흐르던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곳이야. 다양한 모양의 화산암들이 있지. 조금 더 걷자 용암 동굴이 보였어요. 이 동굴은 용암이 흘러나온 길이야.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보자. 동굴 벽엔 용암이 흘러나간 흔적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점점 더워졌어요. 덥다, 그려. 마침내 친구들은 동굴 제일 깊은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엔 보물상자가 있었죠. 드디어 찾았다! 그때 갑자기 엄청난 소리와 함께 화산이 폭발했어요. 친구들은 밖으로 나와 재빨리 비행선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시뻘건 용암은 계속 흘러나왔죠. 용암이 지나간 곳은 전부 까맣게 타버렸어요. 근처에 있던 동물과 곤충들도 겁을 먹고 도망갔답니다. 친구들은 겨우 비행선에 올라탔어요. 어서 출발하자! 그런데 이번엔 어두운 화산재가 몰려왔어요. 비행선은 결국 무사히 하늘로 날아올랐죠.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안전하게 착륙했어요. 정말 무서웠어. 그래도 좀 멋있긴 하다. 친구들은 장엄한 화산의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아홉 번째 보물은 드넓은 사바나에 있대.
오늘은 사바나로 신나는 탐험을 떠나볼까요? 출발! 에디가 버튼을 누르자 친구들을 태운 비행선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잠시 후 친구들은 사바나에 도착했어요. 사바나에는 넓게 펼쳐진 평야와 드넓은 하늘이 보였죠. 날씨가 너무 더워. 사바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건기야.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 나무가 자라기 힘들어. 날씨도 덥지. 그럼 신나게 달려볼까? 친구들은 슈퍼카로 변신한 비행선을 타고 초원을 쌩쌩 달렸어요. 얼룩말고리도 함께 달렸죠. 사바나에서 엄청 많은 치타도 슈퍼카를 따라왔어요. 2미터를 3초 만에 달릴 수 있어. 하지만 놓칠 수 없지. 더보엣지 도착도! 에디가 버튼을 누르자 슈퍼카에서 부스터가 나와 순식간에 치타를 따돌렸어요. 야호! 잠시 후 슈퍼카는 작은 호수에 도착했어요. 호숫가에는 더위에 지친 동물들이 모여 있었죠. 귀여운 코끼리는 뽀로로에게 물을 뿌려주었어요. 시원해! 키가 큰 기린은 물을 먹기 위해 다리를 쫙 벌렸답니다. 웃기다 크롱! 큰 뿔을 가진 코뿔소와 거대한 버팔로, 날렵한 임팔라도 열심히 물을 마시고 있었죠. 다들 진짜 목말랐나 봐! 친구들은 잠시 쉬려고 나무 그늘에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이미 무서운 사자가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사자다! 사자도 더운가 봐. 그때 걷고 있던 뽀로로의 어깨를 누군가 덥석 낚아챘어요. 그건 바로 하늘의 제왕 독수리였죠. 친구들은 비행선을 타고 독수리를 쫓아갔어요. 무서워! 뽀로로를 돌려줘! 나와라! 만능파이! 로봇손이 다가오자 깜짝 놀란 독수리가 뽀로로를 떨어뜨렸어요. 뽀로로는 결국 거대한 바오밥 나무 위에 떨어졌어요. 나무 위에 살던 새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살았다. 그런데 커다란 둥지 안에 보물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럴 수가! 얘들아! 내가 보물을 찾았어! 보물을 찾은 친구들은 너무 기뻐서 빙글빙글 춤을 추었답니다. 야호! 신난다! 올라올라! 올라올라!